코트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코트 같다는데. 네, 진짜 맞습니다. 본체 맞아요. 노래 하나 해주세요. 싫어요. 싫으면 취직하고. 아, 그럼 무리한 부탁하지 마시고. 네. 아, 죄송합니다. 예의를 좀 지키세요, 상현님. 네. 취직 안 된다면 코트님은 어디서 몇 살이세요? 저 인천 사는 22살이요. 22살이요? 저랑 동갑인데. 코트가 22살인가요? 네네네. 아이고. 이번 컨셉은 22살 수도 있어요. 생긴 건 55가지 생겼는데. 빅님. 아, 죄송합니다. 님 면상 깠어요, 여기서? 죄송합니다. 인스타 하세요? 인스타 안 합니다. 나가 뒤져, 병신아, 그러면. 알아서 할게요. 아, 근데 목소리 진짜 비슷하긴 하다. 그쵸, 진짜 비슷하죠. 네, 호토님. 네네. 약간 목소리 좋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아, 좀 가짜는 시비들 좀 안 거시면 안 될까요? 아, 저 시비, 죄송합니다. 시비 같으면. 예. 저 솔직한 사람이라 괜히 할 말 없으니까 괜히 시비 거네. 진짜 똑같다. 잘한다. 아니 맞다니까. 내가 맞다고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아니 본체가 돌아왔다는데 왜 자꾸.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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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왜 자꾸. 아니 님이 본체면 지금 막 계속 사람들 들어오고 해야지. 안 들어오잖아요. 아니 방금 켰어요. 첫방이에요, 첫방. 아, 첫방. 기론넷으로 코트 적어서 인증해주세요. 꺼져, 아, 이 병신 새끼야. 아, 이 개새끼들 정말. 근데 의심을 하면 귀찮게 하네. 아, 이게 귀찮게 해요? 막막. 에? 아니 근데 코트님도 좀 함부로 갔다. 이제 사람이 안 들어오네. 니는 함부로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 새끼들 한 명 한 명씩 바통 터치하면서 계속 시비 거네. 재미없다니까 님들아. 원래 항상 그랬잖아요. 님 들어오면은 뭘. 아 됐어, 시비 걸지 마요. 왜 아, 시비 걸어요? 아니라 함부로 갔다. 아까 팩트 사실 사실. 아 진짜 거지 같아. 이 MZ식 화법 더러운 새끼들. 아우 역겨. 미안해. 너무 끼순이 같긴 하네. 근데 와, 약간 남성분이 사셨네. 코트님이 약간 옛날에는 뭐 개같이 달려들었는데 막. 자 화내면... 준이님 닥치세요. 그만하시고요. 어 진짜 코트님이네요. 예. 어 진짜 코트님이네. 가짜 코트도 있어요? 근데 코트님 왜 조회수가 왜 1000달이밖에 안 돼요? 지금 검색해봤는데. 아 그런 말 했다 나 욕먹었다고. 아 알겠어요. 아, 그만 그만 찌르세요. 아니, 아니 어떤 조회수가 1000달이네요? 어 어떤 거 말하는 거예요? 눈물 콕콕 나오시네 저. 방금 전에 화낸 사람한테 지금. 아 어떤 조회수가 1000달이가 나와? 왜 발끈하시죠? 그냥 얘기했던 건데. 홈버튼 누르면 바로 1일 전 8시간 전 1000달이가 아니잖아요. 우와 코트 와 진짜 코트님이 살짝 걸어봤는데 안 걸리시네. 근데 사람이 원래 흥망성쇠가 있거든요. 때도 있고 그럼 안 될 때도 있고. 잘 되시네요. 근데 또 다시 될 수도 있어요 코트님. 님들아 근데 이런 대화가 별로 소모적인 대화 같으니까 네네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귀찮아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귀찮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 건설적인 대화 한번 해보죠.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런 얘기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책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왜 코트님한테 얘기하세요? 괜히 깔 거 없으니까. 뿌리님 근데 뿌리님 목소리 되게 역겨워요. 뭐 제 목소리가 네, 어떻게 목소리 톤이나 그럼. 이런 것들이 좀 되게 근데 너무 약간 조용히 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좋은 하죠? 목소리 톤이 이런 아니다 같은데. 아, 야, 마이크. 괜히 깔 사람 없어. 죄송합니다. 괜히 깔는 게 아니라 뿌리님 목소리 여기 제일 역겨워요. 왠지 천다리님으로 발끈해가지고 그러시죠. 괜히 천다리 하니까 괜히 발끈. 아니 근데 코트님 저는 좋아하는데. 아니 어제 별로라 하지 않았어? 응? 어제 코트 별로라고 막 그런 말 한 적 없는데. 아니 님들아 아, 여러 명에서 이렇게 한 명 시비 거는 거 좀 그만하라니까요. 아 제가 님들한테 시비 나는 안 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저도 인정합니다. 네. 인정해요. 코트님 노래도 가장 어떻게 보면 지금 자아성찰해야 되는 인간 쓰레기들 다 3, 4, 5 모여가지고 방에서 DJ 지들이랑 조금 다르다고 방송한다 이렇게 물어뜯는 게 너무 역겹다니까요. 아 저도 방송해요 코트님. 아쿨러들이랑 뭐가 달라. 아 진짜요? 방송해요. 네. 무슨 방송하세요? 저 오버워치 방송이요. 좆바 같네 비응신. 아니 왜 갑자기 오버워치는 방송 컨텐츠로 좋은 게임이 아니에요 니마. 아니 저 그런 거 잘하는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어. 누가 요즘 오버워치를 하나. 쥐도 악플 한다면서 뭐 팩트잖아 팩트 이거. 아니 나는 이 분야에 있으니까 내가 그래서 아, 저 사람을 위해서 얘기를 해준 거죠. 전문인으로서 그, 당연히 네. 게임 추천을 해주세요. 그 코트님이 어떤 게임을 로블록스 같은 거 하나 하겠죠 뭐. 로블록스
러스트 이런 거 하시나요? 근데 저는 이제 뿌리님 같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사람이 굉장히 부정적인 기운이 흐르는 그런 음흉한 그런 음흉한 저런 비용신이 싫어요. 좀 내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말만 했다면 계속 시비거네 건들고 미친 새끼. 화좀 가라앉혀요 뿌리님. 뿌리님 좀 밑에 계세요. 좀 시끄러운 거 같아요. 개새끼가 자꾸 사람 흉내를 내. 아니 코트님 그러니까 게임 추천해줄 수 있어요 그럼? 새로 하는 사람들 저분 뭐 어디서 하시는데요 상현님? 저 트위치요. 트위치? 트위치 평균 시청자 몇 명이에요? 15명이요. 나가 뒤지세요. 15명이면 저분이 맞는 거 같아요. 아니 나가 뒤지시란 말입니다. 그 방송 얼마나 하셨어요? 근데 님들이 상현님을 무시할 정도는 아니에요. 왜 님들은 방송 안 해보셨잖아 다들. 아니 그 제가 당장 방송 때도 100명은 넘길 것 같은데 나는 이걸 해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상현님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는 입장이 되는 거고 네. 예 뿌리같이 그러니까 살면서 조언이라기...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저런 개병신 같은 뿌리 같은 새끼는 남한테 아무런 조언을 해줄 그럴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자격미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뿌리님 반박해보세요. 좀 방송하니까 반박 나가 뒤져 병신아 목소리 귀엽게 아니, 새끼야 좀 화가 많으시네. 계속 이제 혼나버린 사람. 그러니까 뿌리님은 사실 속에 화가 많으신 것 같아요. 현실에서 그러니까 저렇게 음흉한 화가. 인간들을 가장 멀리 해야 돼요. 왜냐면은 몸에서도 이제 흐르는 어떤 그런 풍기는 느낌이 이게 자꾸 부정적인 기운을 자꾸 내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런 사람들 보고 이제 부정 호르몬이 흐른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뿌리님 방구석에서 네. 그냥 하루 종일 밥동따리나 하면서, 예? 뿌리님 무슨 일 하세요? 대답. 뿌리님 무슨 일 하세요? 전담이나 빠세요 이 개새끼야. 전담 빨고 네, 재택근무 하신다고 하네요. 재택근무 하신다고요? 네. 뭐 재택 집에서 어떤 일을 뭐 종이접기 하세요? 저 돈 갖고 놀고 있죠. 돈 갖고 놀고 있다고? 네. 지랄을 한다. 집에서 뭐 판 재택근무 집에서 하는 뭐 거죠. 이렇게 판 판치기 하나. 그렇죠. 판치기 하는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코트예요? 저는 사람이 방송하고 있어요.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대박이다. 루미님은 무슨 일 하세요? 저는 미용해요. 미용. 아 미용. 오 미용이면 꽤 괜찮은 직업이네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20대 중반입니다. 20대 뭐라고요? 중반. 아 중반. 25살이라는 거네. 그럼 미용 쪽이면 그러니까 좀 그 해요? 저 네 가지 다 헤어도 했어요. 있고 네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가지를 다 해서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다 자격증이 있어서. 와 진짜요? 네. 전문가신데요? 고급 인력이네. 멀티플레이어네. 육각형. 그래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샵을 아니 근데 보통 안 차릴지. 미용을 하시고 그런 게 전공으로 해가지고 지금 뭐 직업적으로 그 일을 하고 계시는데 뭐 토크온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 지금 일신 지 2주 됐어요. 아. 근데 코트님은 약간 편견 있지 않으세요? 그런 분들에 대한. 노노노. 전 진짜 편견 뭐 미용하시는 분들 저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네. 저런 이제 안녕하세요. 네, 저런 뿌리 저 아까 나갔던 저 뿌리 같은 새끼나 싫어하지. 저는 뭐 자기 하는 일이 정확하게 있고 자기 자신을 정의할 수 있는 그런 업이 있으면 저는 굳이 네.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러지 않죠. 근데 이제 한 달에 5만 원 버는 한국인도 업이 예전이랑 좀 바이브가 많이 달라졌네요. 상현님이 오버워치 하면서 한 달에 5만 원 벌어요? 아 네. 진짜 서버 낭비 아니에요? 진짜 방송인데. 서버 낭비자 뭐 때문에 방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저는 방송이 되고 싶어요 유명한. 근데 목소리부터가 좀 아니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님 정도 목소리면은 게임을 진짜 네.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잘해야 돼. 그래서 그 게임에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막 되게 진짜 네. 계속 캐리를 하고 또 그것도 높아야 돼. 완전 목소리 좋으신데요? 그 오버워치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티어도 높아야 돼. 현 티어는 어디에요? 티어는 랭커요. 네, 저, 아, 랭커요? 네. 아니, 티어를 물어보는데, 뭐, 랭커라는 말이 왜 나와요? 아니, 티어 어디냐고, 브론즈, 실버. 그랜드마스터,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아, 그 티어가 랭커예요. 아, 그 그랜드마스터 위가 랭커라는 그. 네네, 그 마중에서 이제 탑 500을 랭커라고 또 줘요. 근데 저희가, 근데 와, 티어조차도 모르는 건데. 지윤님. 그런 게임을 하고 있는 게 문제네. 지윤님. 네, 왜요? 목소리 역해요. 어떤 부분에서요? 듣기가 좀 역하다. 아, 왜 그러세요?
뭘 왜 그래요? 목소리가 역하니까 역하다고 그러죠. 아, 님도 역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코트님 저분은 뭐 평가를 바란 분이 아니니까. 저 사람 뿔이 아니에요? 아니야. 목소리가 좀 똑같은데. 목소리 좀 비슷한데. 지금 혹시 들어온 시간도 비슷하긴 하네. 아니, 랭커면은 방송할 만하긴 한데 워낙에 우리나라 그 입지가 오버워치가 입지가 좀 별로 안 좋긴 해요. FPS 게임 하면 차라리 요즘 거진 막 서든하거나 뭐 배그하거나 그쵸. 약간 요런 쪽으로 가지고 아니면 발로란트. 예. 아, 발로란트. 차라리 발로란트 쪽으로 가세요. 뭐 오버워치는 언제적 게임이에요. 아 지금 저 깔짝대고 있어요. 깔짝대는 수준으로는 님은 방송으로 5만원 지금 벌고 있는 실정인데 거기서 한 달에 막 50을 벌고 그 다음에 막 100을 벌고 200을 벌고 그 정도로 가려면은 방송도 열심히 네. 하셔야 되는 거고 게임 장르도 바꾸셔야 돼요. 우리나라 내부에서 내수용으로 하시려면은 영어 되세요? 영어요? 예. 네. 아니 저 일본어 돼요. 일본어. 일본어면은 에이펙스 레전드 하시면 좋겠다. 그거 했었는데 망해서 게임이. 아니에요. 에이펙스 레전드 유튜브에서 네. 그 실시간 방송하는 거 보니까 막 만 명, 막 여자 스트리머 막 뭐 몇천 명 단위로 보던데요? 근데 그건 여자 스트리머라서 가능한 거 남자 오버, 남자 그 에이펙스 레전드 그 하시는 분도 보니까 막 14,000명, 막 24,000명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도 그건 하고 싶은데 그 사람 한국인이야? 네. 와 한국인이 일본 저기 에이펙스 레전드 거기 가가지고 지금 유튜브에서 막 몇천 명, 20,000명 본다는 게 그 사람이 너무... 한국인이라는데요? 너무 시대가 뒤처지셨는데. 근데 그 사람 아카인 걸로 알고 있는데 닉네임. 근데 너 많이 봐 일본인들이. 일본인들이 엄청 많이 본대요. 일본어도 많이 못하는데. 그러면 좀 그 괜찮은 정도나? 시장 아닌가? 님이 좀 오버 교주 봐. 에이펙스 레전드를 잘한다면. 러스트는 어떤 거 같아요, 코트님? 러스트는 사실 이제 그냥 좀 스트리머들끼리 할 때 그 스트리머 서버 같은 거 들어가서 이제 뭐 드립치고 뭐... 하고 약간 그런 거죠. 네. 그렇대요. 뭐 나름대로 게임 자체는 뭐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오버워치보단 낫다. 네, 오버워치는 너무 미래 전망이 없다. 코트님은 앞으로 어떤 방송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하던 그 분야가 있고 제 나름대로의 이제 구축해온 방송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토크온 장인. 네, 토크온도 하고 뭐 그날그날 이슈도 다루고 뭐 먹방도 네. 하고 저는 이제 되게 이거저거 많이 하죠. 할 게 아, 없어서 그냥... 방송을 못 하진 않아요. 종합 스트리머네 그럼. 그렇다고 봐야죠. 예. 코트님 뭐 합방도 하고 야방도 사실 하고. 지금 약간 새로운 유입은 없잖아요, 코트님이. 그거는 사실 네. 아프리카 고질병이에요. 지금 아프리카가 아, 진짜 아. 위기긴 해요. 트위치 잘 쓰는 없어요, 그럼? 트위치는 사실 되는 사람들만 되고 트위치도 네. 사실 뭐 크게 어떤 매력적인 플랫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코트님 그럼 저랑 합방하죠. 삼부상조 합시다. 상현님 같은 거지 비영신 거렁대기 미친 자식이라 제가 방송을 해야 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네, 상현님, 예. 네, 상현님 같은 분이랑 방송하면 시청자가 마이너스거든요. 네. 네. 제가 15명 보내드릴게요. 아니요 싫어요. 너무 역겨워요. 15명 네. 차라리 한다면 로미님이랑 합방을 하겠죠. 네. 아 근데 로미님 좀 이쁘세요. 아 얼굴 보셨어요? 아니, 목소리는 딱 알잖아요. 아니, 목소리 듣고 어떻게 얼굴을 파악해요? 원래 토크는 그런 거 아니야? 아이, 뭔 소리야. 비용신 새끼야.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목소리를 어떻게 얼굴을 파악해? 아, 코트님 목소리 들으면 딱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대도 않는 주입식으로 자꾸 계속 사람들한테 설득하지 말고요. 목소리가 좋건 안 좋건 일단 사람 생김새랑 완전 다르죠. 그렇죠.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 맞아요, 코트님은 목소리 좋잖아요. 아, 전 뭐 목소리가 좋죠. 네, 뭐 네. 외모가 막 이렇게 막 뛰어나게 잘생기고 그런 게 아니니까. 아, 약간 지금 60맥님 닮았네요, 코트님. 하... 지금 점천수 닮았어요. 아예 닮았네. 코트님. 예예. 예. 요즘 성지합탄가는 안 하시나요? 아, 방송 얘기 그만해, 이 씨발. 니들 인생이나 자기 개발해. 아니야,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 미친 거잖아요. 자식들아. 뭘 물어봐, 그걸 왜 얘기해요. 아니, 방송이 처음 봐서 그래요, 방송이 처음 봐서. 아, 물론 신기할 수 있고, 있는데. 뭐, 네, 만나서 네. 저기 할 수 있겠지만, 예, 네, 별로 네.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그런 거. 얘기를 왜 합니까? 영양가도 없는. 성기합 수다금 뭐예요? 성기합 창단이 아니고요. 성지합 창단이에요. 성지요? 아.
성지순례. 저 맨 밑에 한소절님 노래 부르시는 분인데 한번 들어볼까요? 한소절 총님 한번 노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안 하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래도 방 분위기를 위해서 들어와가지고 청취자 모두만 하지 마시고 노래를 한소절 해보세요. 제가 평가해드릴게요. 마이크도 안 키실 것 같은데 엿듣기만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마이크 켜세요. 그냥 되겠지. 마이크 괜찮아요? 네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그대 먼저 헤어지자 말해요. 나는 사실 그대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와. 와. 근데 많이 시끄럽다. 빨딱 섰네. 잘하네. 근데 그 중간에 갑자기 막 닉네임이 노래하는 코트인데 노래는 잘해야지. 갑자기 뭐 울리던데 에코 넣은 건가 저거? 아마 그 예. 오인페 해갖고 한 거 같은데. 한소재님보다 잘한다 근데. 아니 당연하죠. 그럼 제가 아니 당연하죠. 저 사람보다 못하면 제가 방송 어떻게 합니까? 이게 살짝 그 비교 대상 자체가 되는 게 좀 그런데. 아니 순간적인 집중이 좋네 코트님이. 말하다 갑자기 그냥 응? 이렇게 하면. 코트님 매니 노래는 안 돼요? 꺼지세요. 니마. 네. 뭔 애니 노래예요, 상현님? 아 요즘 그게 트렌드인데 문화생활 안 하시는. 목소리도 진짜 찐따신데. 아 근데 코트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아직 그거. 아니요, 애니메이션 노래를 수요가 있어야 그런 거를 연습을 하고 부르겠죠, 상현님. 상현님 같은 이제 개찐따 분들이나 그런 거 좋아하고 열광하고 하겠죠. 어린 친구들이 좋아해요, 근데 애니 노래 같은. 근데 코트님이 지금 애니메이션 노래는 잘 안 해요,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씹덕들만 좋아하는 노래 아닌가요? 그냥 씹덕들 그 수요층 채우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현님 목소리 딱 들으면 알 것 같고 오버워치 하는 것도 딱 알 것 같고 뭔가 상현님은 비주류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잘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패는데. 감이 있었으면은 발로란트를 팠겠죠. 왜 오버워치에서 연병한다고 그냥 겐지 같은 거 쳐올라가지고 표창 쳐날리고 개지랄 발광하고 그러고 다니겠어요, 미친 자식이. 한 달에 5만 원 벌고. 그렇게 말하면 예? 너무 팬다. 너무 팬다. 아니죠, 아니죠. 현실적인 감각으로다가 얘기를 하는 거죠. 코트님 아. 오버워치 1대1 뜨실래요? 꺼져 안 해, 개새끼야. 일단 내 방송에 치고 감도 뒤지게 없으시거든요. 그건 팩트예요. 진짜 진짜 감이 없어요. 아예 오버워치 그거 진짜 오버 아, 트위치에서 들어가면 오버워치 그 카테고리에 그거 트위치는 그 보통 그렇게 네. 볼 수 있잖아 게임마다. 네. 그 몇 명 봐요? 지금? 그거 1.2만 명. 와 좆박하네 오버워치. 아 근데 저 발로란트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발로란트는 지금 몇 명 봐요? 그거 님이 보세요. 네가 봐 이 개새끼야. 제가 알기로 발로란트는 한 10만 명 정도는 아까 지금 트위치 발로란트 동시 시청자 총 몇 명임? 10만 명. 좋댄다. 10만 명. 와, 봐봐 이거만 봐도 10배 차이가 나는데. 10배 차이네. 아니 근데 발로란트는 멈춰서 써야 돼서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롤은 지금 몇 명이야 그럼 롤? 롤은 뭐 어마어마하죠. 롤은 20만 명. 아, 좋대긴 한다. 근데 코트님. 예예. 예. 댓글에 이분 게임 안 합니다 하루 종일 먹기만 합니다라고 돼 있는데. 아 어쩌라고. 그러니까 어쩌라고. 아 아닙니다. 근데 코트님은 약간 제가 하나 추천해도 될까요? 뭐요? 앞으로 방송 콘텐츠 하나? 아 하지 마세요. 아니, 님들이 방구석 아니라. 나영석도 아니고 아, 이거 방송 콘텐츠를 추천하고 이 사람이 더 잘 되기 위해서 뭔가 조언을 해주려고 네. 하는데 그 조언도 어느 정도 길을 가본 네. 사람이 있고 길을 아는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님들은 아니, 길도 안 가봤고 길도 모르는데 뭔 콘텐츠를 추천해준다는 거예요. 아 다이어트 방송 한번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재미없어요. 아 재밌죠. 아 재미없어 닥치세요. 근데 비즈니스 다이어트 하면 안 돼요. 등산 가고 살쪄야죠 더. 로미님. 네네. 방에서 대화 지분이 아예 없으신데 좀 나가시면 안 돼요? 아, 제 아니 다른 사람들 대화하는 겁나 그냥 귀동냥으로 이렇게 쥐새끼 마냥 듣고 계시고 방에서 대화에 전혀 참여하지 않으시는데 본인이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건 알겠지만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 방에서 그래도 뭔가 맞장구라도 쳐주고 뭐 그런 게 있어야지 뭐 방청객도 안 되고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 님 불편하대요.
뭐가 불편해요, 내가. 내가 뭐 불편한 게 뭐 있는데. 잘못하면은 박제돼갖고 조리. 아니죠. 저한테 시비 안 거는 사람한테 저도 그냥 딱 저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도 고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해요. 낯을 많이 가려서. 그건 제 말도 안 돼. 왜냐면은 지금 미용을 일을 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랑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머리 감겨주면서라도 얘기를 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는 사회적이죠. 그러니까 아이인데. 이건 내가 직업이기 때문에 이건 직업이 아니니까 내가 굳이 내 입 털지 않아도 된다? 네. 존나 이기적인 년이네. 로민이 근데 머리 감겨줄 때 네네. 약간 코트님 같은 얼굴 상이면 수건 덮어주나요? 그럼 수건 덮어줘. 아 근데 제가 얼굴이 힘들어. 아니 잠깐만 나 진짜 지금 뭔가 다들 오해를 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뭐 혐오스럽게 생기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 맞죠. 아니 편이 안 되잖아 근데 다이어트 방송 하라니까. 아니 너는 인생을 똑바로 사세요, 님은. 아, 저 잘하고 있어요. 준이님 무슨 일 하시는데요? 저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사업자요? 네. 지랄하고 있네, 뭐 씨발. 아, 안 믿어도 부르마블 아냐? 말 같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그 님이 몇 살인데 지금 끼케야 20대 초중반일 텐데 지금 무슨 뭐 30대예요? 네. 아 그러면 시드머니를 어떻게 모았어요? 부모님 줬죠. 어떻게 모아요, 제가? 지랄한다. 토큰 항상 나오는 레파토리. 아니 안 믿어도 된다니까?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안 믿어도 된다니까가 아니라 설득력이 전혀 없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떡밥이죠 뭐 임대사업. 네. 임대사업자 같은 소리 하고 있어. 딱 봐도 백수인데. 이거 인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인증해보세요 그러면은. 님이 가지고 있는 건물 네. 그 등기 그런 것도 좀 인증해 주실 수 있어요? 님 이름으로 지금 건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죠. 와 진짜 놀고 있나 봐. 뭐 기론에서 문서 같은 거라도. 아니 근데 요즘에 진짜 얼탱이 없다 진짜. 그러고 나 진짜 토크온 하면서 한 번도 임대사업자 본 적 없음 진짜로. 아 진짜로? 예. 인증하지 마요 그냥. 요즘에 보면 토크온이나 어디든지 유튜브만 봐도 30대 부자들 많잖아. 그러니까 본인이 부자라고 지금 자꾸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 내가 부자라는 게 아니라 난 본인이 아니죠. 임대사업자로 지금 이미 건물주라는 것은 이미 네. 지금 한 차원 뛰어넘은 수준 아니에요? 건물 하나 한 채 가지려면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돈이 얼마나 되는데요? 본인이 스스로 등기치고 다 하셨어요? 부모님이 해줬죠. 아, 이거 봐, 모든 거 지금 모르는 건 다 부모님이 해줬대. 개새끼가. 진짜로. 구라가고 있네. 아니 무슨 부모님이 님한테 임대사업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 가르쳐. 부모님 뭐 하시는데요? 부모님이 뭐 부동산 쪽에 계시는 거예요? 건물을 여러 개 갖고 계세요. 모두회마블 열심히 하시네 부모님. 맞아요. 지금 모두회마블 가족끼리도 하고 그러잖아요. 에이, 저는 이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뜨거든요. 홈쇼핑이요? 홈택스. 아. 아무튼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될 것 같은데? 홈택스 인증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돈 나갈 것 같은데? 홈택스 인증하는 게 뭐가 돈이 나가? 아니 건축물 대장 떼는 거. 제가 돈 드릴게요 그거. 아 진짜로? 네 계좌 적으세요. 천 얼마밖에 안 할 거예요 저거. 네 제가 드릴게요. 그럼 대가리 딱 기다려. 나는 구라 같아. 저 사람이 건물주고 뭐 부모님이 아니, 건물을 줘가지고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임대료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 왜 굳이 아니, 진짜 이해가 안 가네? 그게 된다고? 근데 진짜라도 별로 상관없지 않아요? 아니 상관없는 게 아니라 제가 뭐 네. 열등감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아니, 저 보통 토크온에서 뭔가 뭐 하세요? 라고 했을 때 나오는 얘기들이 저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예, 네, 그냥 인증해보라 그러면 괜히 막 패드립 치고 막 그지랄하더라고요. 아, 저 화가 그런... 나가지고. 화가. 예. 네. 그래서 뭐 임대사업자로 월 얼마씩 나오는 건데요? 월에 이제 나눠져 있죠. 지하에 사신 분은 며칠 내고, 1층 사시는 분은 언제 내고, 다 그러니까 나눠. 그러니까 얼마? 금액 다 합치면요? 예. 네. 300은 좀 넘는 것 같아요. 이야. 족도 안 들어. 빌라예요, 빌라? 그러니까 자, 좆도 안 들어온다고 하신 분은 나가 뒤지시면 안 될까요? 아, 좆도 안 들어온 거죠. 엄청 큰 돈은 아니라 생각해요. 자유님, 300이 적은 돈이 아니라 봐봐요. 300 돈이 꽁으로 들어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요. 예. 꽁으로 안 들어오죠. 부모님이 다 벌어놓은 건데. 아, 그러니까 아니 바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저분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서 지금 월세 내고 사는 사람들이 저분에게 통장에게 꽂아주는 돈이 달에 300씩이라면은 가만히 놀고. 예? 놀고 먹고 해도 300씩 자기 통장에 꽂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 한마디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연봉 3000이라는 거지. 연봉 3600이라는 거지. 역시 어르신이구나. 예. 근데 거기다가 이제 자기가 다른 일까지 한다. 그럼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고. 가만히 있어도 300인데 저 정도면 개꿀이죠.
네, 님이 편의점에서 하루에 16시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혹시 인증 오래 걸리시나요? 잠깐만, 얘기하고 있어야 되고. 네. 구글에서 너무 열심히 찾지 마시고요. 힘드시면 얘기하세요. 이거 봐. 그러니까 뭔가 좀 저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그러면 되잖아. 뭐 쉬고 있어요라든지 아니면 아니, 저는 뭐, 제가 어? 백수면 백수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자존감이 있거든요. 개소리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 얼버 부리시는 거 딱 보니까 그러니까 분위기 말하는 사람의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왜? 딱 봐도 님은 그냥 그 저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자기인 것 마냥 포장해 갖고 사는 그거 뭐라 그러지? 심리적으로 용어가 있던데. 리플리 증후군. 맞아. 리플리 증후군 걸린 사람이야. 이거 내가 이기면 약간은 편협한 사람이네. 내가 이기면. 아, 그럼요. 전 그럼 제가 당연히 님한테 사과드리고 오, 진짜 난 인정해 드리죠. 예. 님이 굳이 이 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인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네네. 제가 봤을 때 높은 확률로 토크온에서 이 시간에 예, 불특정 다수들이랑 이렇게 노가리 까고 이러고 있는 거 보면은 네네. 정말 제가 소코온에서 최고 아웃풋은 딱 한 명 봤어요. 변호사. 그 형님은 제가 진짜로 실제로 얼굴도 보고 같이 밥도 먹고 했었어요. 예. 네, 코트님 너무 약간 편견이 있으신 것 같아요. 토크온에.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빅데이터로 인증이 된 거예요. 토크온 하는 사람들의 평균이 어때요? 일도 안 하지. 부모님 등골 빨지. 거기다가 성격도 개병신이라서 친구도 없지. 그러니까는 사회성도 떨어지지. 사회적 지능도 떨어지지. 그러니까 남들한테 공격적인 거 표출하지. 여유로운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남한테 항상 공격하고. 저희 방에 들어오자마자 어땠어요? 님들 계속 공격했잖아, 나한테. 그런 거 보면은 님들 아주 그냥 딱 그런 부류라는 거지, 나는. 코트님한테 뭐라는 건 약간 관심도 있어요. 신기하지만. 아, 그건 어느 정도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인정하죠, 예. 제가 토크온을 한 경력이 10년 이상이에요. 근데 임대사업자? 개소리죠. 저번에 저한테 구라쳐가지고 제 거 유튜브 채널에 박제된 인간들이 몇 명인 줄 아세요? 지가 부산대학교 다니는데, 그러니까 대학교 어디 다니냐, 그러니까 그나마 조금 지가 생각하기에 만만하고 사람들이 믿어줄 만한 대학교로 약간 눈높이를 낮춰요. 뭐 저 연대 다녀, 저 고대 다녀, 바로 안 믿으니까. 저 부산대학교 다녀요. 그래가지고 인증했더니 하도 계속 시간 끌고 막 하다가 결국엔 나가버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부산대녀라는 그 영상이 나오고 그게 100만을 넘었어요. 그런 거 보면은 토크온에서 거짓 인생 사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남들에게 우습게 보여지고 싶지 않아서. 자기 방어 본능이죠. 어쩔 수 그렇죠. 없죠. 자기 자신을 마주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발전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성장 동력 자체가 끊긴 인간들이 토크온을 많이 한다니까요, 님들아. 성장 동력이. 예. 그런 인간들이 아이고. 많다 보니까 제가 그 저분이 뭐 임대사업자라고 한 말에 콧방귀 낀 거예요. 병신 지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부모님이 잘 살고 그렇게 하는데 이 시간에 네네. 굳이 다른 불특정 다수랑 대화하면서 이러고 있겠어요 합니까? 아니면은 차라리 뭐 그동안 들어온 돈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굴려가지고 뭐 차를 사든지 뭐라든지 해가지고 차라리 뭐 예? 밖에 나가고 좀 그런 활동적인 걸 하겠죠. 토크온에 들어와서 굳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그때 그 변호사님은 왜 들어오셨냐면은 제 방송 보고 재밌어 보여갖고 들어왔대요. 애초에 내 팬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토크온에서 최고 아웃풋은 사실상 전기예요. 예. 네. 맞잖아. 사실상 전기나 뭐 저 같은 그냥 그런 유튜버 그나마 잘 돼봤자. 그리고 이제 조충현님. 아 맞죠. 예, 조충현 임다. 네. 토크온을 이용해서 방송 컨텐츠로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잘된 사람들 제외하고는 제가 봤을 때 토크온의 최고 아웃풋 없다고 봐요. 네. 준희님 잘 안 찾으시나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증하는 그 절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구글에서 계속 구글링하고 있잖아요. 병신같은 새끼가. 안 나와요? 아니 제 어차피 코치님이 제 신인님 여유로운 척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현실의 본인을 마주하고 사실 구라쳤어요 님들아. 예, 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이 골든 타임을 준희님이 놓치잖아요. 그럼 준희님은 네. 영원한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널 죽일 거니까 좀만 기다려줘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뭐 마우스 클릭하시는 소리 연타로 들리시는데 너무. 아, 근데 비싸. 뭘 검색해야 할지 모르겠네. 원래.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가. 그냥 솔직하게, 뭐. 아, 그냥 솔직히 좀 사람들한테 좀 장피해서 그냥 좀 얘기했습니다. 아니, 미안합니다. 씨, 하면 오히려 그 남자다운 거야. 알죠. 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러니까 약간 여러분들 그 몸캠 같은 거 걸려갖고 주변 사람들한테 카톡으로 막 이런 게 갔어. 제가 먼저 뿌려요 일단. 그러면은 아 저
핸드폰 해킹 당했고요. 저 지금 핸드폰 잊어먹었는데 어떤 사람이 뭐 조작해가지고 제 얼굴 갖다가 무슨 딸딸이 치는 영상 만들어가지고 제 주인들한테 뿌리고 있어요. 이 지랄하는 것보다 아 저 그냥 좀 저 몸캠 한번 낚여갖고 시원하게 한 발 뺐습니다. 네, 아 지인분들 죄송합니다. 영상 보지 마시고 어차피 역겨운 영상이니까 좀 나가주세요. 미안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남자다운 거야. 근데 지금 거짓말을 치고 그 거짓말을 입증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놨고 저 사람이 지금 그런 경우라니까. 아니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전형적인 하남자네요. 그렇죠. 밥값 드릴까요? 주님 제가 밥값 드려요? 아이 뭔 밥값이야. 필요 없어. 약겨워. 여러분 네. 사주세요. 말이 많으시네. 주님 솔직히 얘기해요. 지금은 지금이라도 골든타임 놓치기 전에 뭔 씨발 한 달에 300을 네가 꽁으로 벌어. 너 그 부모님 때문에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진짜. 아 진짜요. 아 저 뭐 진짜야 하는 저 톤도 딱 봐도 거짓말인데 개새끼가. 아니, 내가 깊이 파고드니까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거지. 거짓말해서 내가 얻는 이득이 없어. 얻는 이득은 있지. 너에 대한 이미지 토크원하는 너를 뭐해. 조금이라도 꾸밀 수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뭔가 좀 내가 여유롭다라는 이,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랑 좀 내가 다르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 나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 거짓으로. 그런가? 당연히 그런 건 너한테 이득이죠. 아니 어차피 내 이름 안 볼 사람들인데 뭘. 내 이름 안 보일 사람이니까 솔직하게 했어야죠. 왜 구라를 쳐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오히려 나 이해가 안 가네 진짜. 아니 아이, 주님 진짜로. 예. 그 좀 심한 병이에요. 고치세요. 그러니까 지금 딱 봐도 목도 안, 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냥 딱 목소리 톤만 들어도 알아요. 방송각 만드는 거네. 코트님 이래서 딱 반전 알고 보니까 있었네. 내가 너스레 지금 계속 떨면서 인증 계속 미뤄지고 있죠 님들아. 이거 보면 아, 준이라는 새끼가 아주 왜요? 개새끼라는 거예요. 예. 선 판단하지 마세요. 아, 지금 저, 전에 거... 그 부산대학교 다닌다고 했던 여자애도 학생증 인증하는데 씨발 20분 걸렸어. 그래가지고 욕 존나 처먹고 결국에는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한 내가 그래도 건물주 오케이 건물주라는 타이틀 너무 좋다. 근데 거기서 내가 얼마씩 번다 그럴까? 한 600은 600은 너무 높은 것 같고 300만원 번다고 해야겠다. 이 지랄해갖고 구라친 거야. 되게 만만해 보이고 뭔가 눈높이 낮춰갖고 현실적인 것 같으니까. 좆도 모르는 거야 임대업에 대해서. 멍청하니까. 무슨 엄마가 씨발 뭐 물려주고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자빠져서 진짜 싸대기를 때려볼까 보다. 에이 진짜예. 발 정말. 아니 준이님 그거 좀 심해지면 진짜 절도 뭐 이런 것까지 해요 사기. 아 저 사람은 내가 시간을 타임라인에 딱 걸어주고 10분만 기다려. 10분만 내가 못해도 10분만에 할 수 있을 것 같아. 네 10분만에 해보세요. 왜 6시에 딱 나가시려고요? 딱 느낌 뭐야. 아 그 건물주인 친구가 연락이 안 되나 봐요 지금. 저 사람은 건물주 친구예요. 아 어차피 유튜브에 올리고 그런 건 아니죠? 아, 아니 유튜브를 올리건 안 올리건 이거 자체가 우리 준이님한테 네. 특정성이 가해지는 그런 영상이 아니잖아요. 이 영상을 준이님이라 목소리가. 예? 뭐가? 목소리가 뭐? 목소리가 아니, 목소리로 어떻게 사람을 알 수가 있죠? 왜 몰라요? 그럼 아, 내가 닉네임 내가 닉네임 받고 그냥 여기서 야 씨발 놈아 재밌나? 이 지람 이경영이야? 병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멍청한 새끼가. 아니, 당신을 아, 특정할 그렇게. 수 있는 목소리를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누가. 아, 대체 지인들은 아, 이 새끼 병신짓 하고 다니네 이럴 수도 있으니까. 아, 이 세상에 똑같은 목소리가 몇 개인데 말 같지 않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아 그리고 답답하네. 아 잠깐만요 지금 홈택스가 지금 주말 새벽엔 안 돼요. 제가 생각해보니까 방금 확인해봤는데 안 되네요. 아니 사업자 번호는 조회는 되는데 다른 거는 어떻게 네, 증빙이 안 돼요 지금 새벽 시간대. 그럼 왜 이렇게 질질 끄세요 왜 이렇게. 아니, 왜 안 됐으면 안 됐다고 처음에 다 봐봐 아니, 이런 거부터가 홈택스 그 발급이 안 돼요. 아니 민원 24에서는 다른 걸 출력할 수 어. 있거든. 아니 어떻게 지우님이 더 잘 아시죠? 아니, 저는 이거 뗄 일이 있으니까 회사원도 왜냐면은 어, 써야 돼 회사원. 네, 소속 공제랑 다 해야 되니까. 아, 근데 준이님은 계좌 잔고에 100만원도 없을 것 같은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진짜? 아 그럼 계좌 잔고를 인증할까 차라리. 아 그거 괜찮네. 아 그것도 좋네요. 아 계좌 깔끔하네요. 아, 그동안 300만원씩 계속 꼬박 따박따박 꽂혔으니까 뭐 크게 어떤 소비욕이 있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돈을 어느 정도는 모아놨을 거다 라는 게 조금 생각이 아 지금 그냥 계좌에 5,700 있거든요? 어, 아 그거 인증해보세요. 그 정도만 인증해도 님은 성공한 거죠 이 방에서. 노란님 네. 노래님 저는 인증 안 해도 되나요? 아 뭐 알아서 하시는 건데. 그리고 통장을 그냥 그렇게 딱 찍어갖고 올리면은 여기서 네. 27만원 여기서 42만원 이렇게 하면은 딱 그게 아, 이제 300만원이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입증이 가능한 거니까 내용 좀 보내드릴까요? 네 그렇게 해서 입증해보세요.
근데 여기서도 또 10분 이상 걸리면은 그 아, 이거는 5분 걸려. 5분도 안 걸릴 것 같아. 아니 저는 과장님 믿습니다. 5분이면 그 계좌명에 그 예금주명을 그 약간 바꿔갖고 거기다가 이제 그 집에 뭐 있다 그 종이 쪼가리 남는 거 그런 거 있으면은 거기다가 그냥 써가지고 예, 네. 하시면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뭐 뭐 닉네임 준이 딱 적어갖고 인증하면 날짜 딱 인증해갖고 하면 정말 깔끔하지. 네네. 네. 아무튼 핸드폰 두 대라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들 저분이 건물주인 거에 좀 관심이 많으시네. 아 근데 또 당연하죠. 아닌데 자꾸 그거는 오기시니까. 당연한 거야. 왜냐면은 건물주라고 그러면은 저 사람은 진짜 어떻게 보면은 물론 부모님의 힘을 받긴 했지만 그래도 성공한 인생이니까. 아 근데 너무 약간 서열 나누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당연한 거예요. 상현님 병신 새끼야. 니처럼 한 달에 5만 원 버는 오버워치 BJ로 사느니 어? 멍청한 새끼야. 이 방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요 돈 많이 버는 게 짱이에요, 니마.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을 사람의 급을 평가할 순 없죠. 아, 미친 사장님. 소리 하고 있네. 그건 님이 네. 열등하니까 그런 거예요. 저러니까 15딸이 데리고 오버워치 하고 있지. 답답하네. 그럼 여기서 뭘로 사람을 평가할까요? 인성? 인성을 어떻게 평가해? 착한 척하면 그만인데. 힘들지, 그러니까 수치할 수 없습니다. 2분 2분 40초 남았습니다. 아 근데 코트님을 믿고 뭐 정제 안 하고 그냥 보내드릴게요. 아 예예예 예, 예, 아, 너무 귀찮아 뭐 지우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건 5700이 통장 잔고에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굳이 뭐 건물 뭐 이렇게 건물 번호 이렇게 해가지고 뭐 홈택스 들어가지고 인증시키지 않아도 5700만원 정도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영역으로 어느 정도는 이 사람의 신빙성을 믿어줄 수 있는 나는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 그럼요. 네. 그쵸. 5700이면 많이 많은 거죠. 건물주가 아니더라도 30살에 5000만원 넘게 모은 거면 성공한 거죠. 이거 그 IMGAR 맞나요? 여기 어떻게 올릴까요? 방법만 알려주시죠. 기로넷. 기로넷 기로넷 아 기로넷 하 나도 참 병신이지만 제가 첫 번째로는 확인 안 할게요. 왜냐면 저 사람이 미쳐가지고 갑자기 막 고추 사진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 예 제가 방송에 이거 공개하면 들어갔지. 제가 이제 좆대는 거기 때문에 님들께서 네, 먼저 아, 이제 1차적으로 좀 인증을 해주세요. 아 아니, 어떻게 전에 어떤 새끼 막 얼굴 인증하라 그래가지고 사진 클릭했더니 막 흑인 고추가 튀어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시발 깜짝 놀래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루미님. 네네. 방에서 꺼져주시면 안 돼요? 아, 왜 그래, 루미한테. 아니, 루미님, 아니, 나 너무 루미님 진짜 마음에 안 드네. 왜, 왜? 이 방에서 어느 정도 토크에 지분이 다 있고, 어느 정도 다 이렇게 참여해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무슨 씨발, 우리가 라디오야? 5700 인증되면은 말이 좀 튈 거예요. 아, 찔린다. 루미님. 꼬셨나 보다. 네네. 아, 루미님, 그러면 저기 얼굴이라도 인증해주세요. 갑자기요? 예예예. 예, 예. 아 그 좀은 쪽지로 주세요. 쪽지로. 인스타그램 주세요. 인스타그램. 제가 방송에서 공개 안 할게요. 전 사람 진짜 인증을 좋아한다. 근데 방송 컨텐츠. 근데 인증 없음 뭐다? 주작이다라는 아, 말이 맞아, 맞아. 예전부터 아니, 있었어요. 나도 인증해준다고. 상현님은 인증하지 네, 않아도 지금 상현님이 자기를 뭔가 이렇게 입증시키는 그런 부분들 아까 뭐 자기 자신을 정의할 때 15달이 데리고 오버워치 방송해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벌고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건 하찮아요. 아 그런 게 어디 그래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상현님 굳이 알고 싶지 않아요. 당신에 대해서. 코트님은 너무 그렇게 급 나누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죠. 상현님이 그 정도 뭐 5만원 한 달에 5만원 벌고 오버워치 15달이 방송한다 그래도 제가 상현님을 존중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쓰레기 새끼라고 하지 않아요. 네네. 비용신 새끼라 그러지. 아 비슷한 말이잖아요. 아니죠. 쓰레기 새끼랑 병신 새끼랑은 완전 다르죠. 쓰레기 새끼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인성도 쓰레기고 그 사람 자체가 아주 쓰레기처럼 느껴진다. 근데 전 좀 아주 느껴져요, 하등 인간이다. 지금. 유사 인류다. 라고 했을 때 쓰레기 느껴져요. 새끼라고 하는 거고 상현님 같은 경우는 병신 새끼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사실 쓰레기예요. 이거 올리면 이거 봐지는 건가? 다른 사람들도? 봐보시겠어요? 예예예. 예, 예. 아, 네, 봐드릴게요. 하셨네. 일단 먼저 저희가 봐볼까요? 오 맞네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랑 근데 이거를 인증을 인증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 네 종이에 따라 이거... 써가지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예. 네. 근데 시간대가 나와 있잖아요, 왼쪽 위에. 아, 그러네. 근데 네. 4시 52분이니까. 예, 네, 맞네 맞네. 아니 인증님이 너무 그래도 안 믿는 거 같아요, 사람을. 야, 5,700만 원 미쳤다. 아, 근데 아, 코트님 그런 거 걸리셨네. 저요?
아, 저는 그 정도도 없어요. 네. 제가 좀 양아치인 게 지금 시력급여도 좀 받고 있어가지고. 네. 준희님 그래도 어느 정도 인생이 풀렸다고 볼 수 있네. 아, 네. 이거 인증하려고 막 대출 받으신 거 아니죠? 아, 뭐 5월 6월 달에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67만 원 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근데 이게 또 건물주가 또 그것도 있어. 그 건물을 관리해야 되니까, 그죠? 아, 맞죠. 계속 이제 뭐 몇 년 동안 살게 되면은 뭐 교체도 해야 되고 그런 쪽으로도 은근히 돈이 나가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보일러 같은 건 해줘야 돼요. 맞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올 때 세입자들이 조금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줘야 되는 거는 큼직한 거는 다 해줘야 돼. 예, 그런 거 다 해줘야 된다고 하더라고. 준희님. 네. 저희 집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이거는 뭐 어디로 가야 되나요? 밑에서 떨어져요. 밑에서 밑으로 떨어져요. 밑으로. 그럼 윗집에다 얘기를 해야지. 그 집주인하고 얘기해보고. 아. 저도 이번에 공사했거든요. 물 새가지고. 청소도 해주고 이제 그 막 건물 이제 계단. 아. 건물 계단 청소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걸 이제 부동산에게 맡기기도 해요. 부동산한테 달에 뭐 20얼마, 30얼마 주면은 한 달에 이렇게 해가지고 건물 좀 이렇게 그 관리, 그리고 이제 예, 그 계단 같은 거 청소해 주시고 그래요. 코트님도 집 있죠, 솔직히? 아니, 건물. 없어요. 전 없어요. 진짜요? 진짜 없어요. 많이 버셨을 것 같은데, 여태까지? 그러니까 관심이 있어갖고 예전에 알아본 적은 있었는데 네. 안 했어요, 일부러. 저는. 타이밍을 놓치셨구나. 네. 우리 그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진짜 코트님보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네. 30살 이쯤에 집 있는 분이 별로 없나요? 근데 자가로 집 마련한 사람들은 이제 보통 나이대가 32에서 34살, 네. 36살 그 정도 되면 이제 뭐 전셋집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제 뭐 아파트 하나라도 이렇게 저기 해가지고 들어가서 살기도 하고 그러죠. 보통 남자의 삶은 30대 네. 이제 중반 안에 결정이 돼요. 네. 그렇게 살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도 아직 많이 남았네요. 아, 좀 닥치지 병신 새끼. 진짜 힘 빠지네, 맥 빠지네. 어떻게 진짜? 방송을 한다는 새끼가 남한테 어떤 즐거움을 주고. 방송이 뭡니까, 여러분들? 내 방송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재미와 어떤 소통을 하면서 그렇게 방송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방송도 안 하고 있는 이 불특정 다수들이랑 대화하면서도 대화의 급이 저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이딴 새끼가 성공을 할 수 있겠냐고. 아니, 이건 잠을 안 자서 트위치에서 계속 서버 낭비하고 있는 거지, 비영신 새끼. 허터님도 적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첫날부터 42명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60몇 명. 물론 그때는 블루오션이긴 했지만 이제 물로켓이었기 때문에. 아니죠, 그게 물로켓이라면은 제가 지금 14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겠어요? 그럼 코트님 한 분야를 10년 이상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네네. 어느 정도 그 분야에 있어서 관록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이제 게임하는 코트로 닉변해주시고 트위치로 와서 해주시면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아, 나가 뒤지세요. 아, 네. 아. 근데 내뱉는 말도 힘 빠지고 병신 같은 소리나 하니까 일반인도 안 되는 수준의 어떤 어휘력이랑 이런 뭐 멘트를 구사하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저는 방송을 한다는 것이.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은 좀 밑에 깔아주는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봤을 때 그 높은 확률 15달이도 최고 시청자고요. 한 4명, 2명 이렇게 본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 근데 오늘 네네. 말하는 거에서 님이 많이 얻어가야 돼요. 아픈 말인데 저분 말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답은 있어. 근데 저분 쓰레기 같아서 좀 듣기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되는 그러니까 꿈이 없는 것도 비참하지만 안 되는 꿈을 붙잡고 있는 것도 비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저 사람이 안 될 거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내 일생 일대 내 최종 업적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하는 게 오버워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버워치를 어떻게든지 뭔가 좀 먹고 살기도 해보고 뭐라도 이걸 업으로 삼고 싶은데 사실상 오버워치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크게 인기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지금 난공불락인 거예요. 사장님, 저런 말들이 아파요? 봐봐요, 제가 사장님한테 앞으로 네. 잘 되실 거예요 하고 뭐 저 사람이 저 나름대로 맞아요. 오버워치 하면서 그동안 찍었던 영상들 중에서 뭐 매드무비라 그러죠? 그런 거 하나 딱 보여주고 해가지고 야 잘하시네 뭐 이 정도는 나올 수 있겠지만 저 사람이 방송적으로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은 저는 못한다고 봐요. 당연히 못하죠. 예, 그러니까 차라리 저는 상현님이 네. 그냥 저 방송한다는 얘기 어디서 안 꺼내고 그냥 스스로의 어떤 그냥 좀 그런 음침한 취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음침한 취미 정도요? 예예예. 예.
왜냐면은 이걸로 얼마 벌어? 그 주변에 방송한다 그러면 다 물어봐요. 한 달에 얼마 벌어? 몇 명 봐? 구독자 몇 명이야? 이런 것들로 그 어떤 그런 게 정해지는 건데 나 방송한다고 얘기했다가 예? 오히려 상현님을 더 뭔가 하찮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아싸리 얘기를 하지 마세요. 방송한다고. 상현님 왁구 한번 볼 수 있나요? 제 왁구요? 네. 근데 남자는 얼굴이 잘생겨도 이렇게 방송적으로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못생긴 건 알겠는데 왁구 좀 볼 수 있나요? 저 치권님한테 보여주기 싫어요. 전 상현님 생긴 게 높은 확률로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떠돌리는 그 짤 중에 하나 있는데 되게 마른 남자가 뿔테 안경 써가지고 일본도 이렇게 막 휘젓고 있는 그저움짤 있거든요. 아, 예, 그 사람 닮았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코트님 님이 할 말은 아니죠. 아 그럼 얼굴 한번 인증해 주시던가요. 근데 코트님은 인증을 진짜 좋아하지. 코트님은 인증을 했으니까. 저는 이미 인증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네. 인증 문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트님 옛날 사진 보면 못생긴 것 같아요. 코트님은 투명하긴 해요 근데. 아니 왁구 한번 못 보나요 상현님? 그래서? 못 보여주겠죠. 왜냐면 자기 시청자들한테도 얼굴 보여주기 창피해가지고 얼굴 안 보여주는데. 얼굴 안 까고 방송해요 상현님? 네. 오버워치나 하냐 주지 않지 않아? 상현님 지금 상현님이 지가 네가 방송한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공피하고 나서 지금 어떤 취급 받고 있습니까 상현님? 그냥 두드려 맞는 이 축구. 그렇죠. 진짜. 그러니까 얘기하지 말라니까. 애매하면. 예, 네, 그게 맞아. 코트님이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하라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병신 새끼야. 그런 건 아예 얘기를 하지 말란 얘기야. 그게 직업이야? 한 달에 5만 원 버는 게? 직업이죠, 니가. 돈으로 차별하면 안 되죠. 얘기해봤자 말귀를 못 알아듣네, 이 새끼네, 이거. 아니, 그럼 그 상현님 혹시 본업은 뭐예요? 너무 낭만이 없으시네. 낭만 같은 상현님, 네네. 본업이 뭐냐고 5만 원 가지고 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흉한 취미생활 같은 걸로 두면 된다니까. 그 저기 오버워치 스트리머는 돈을 못 벌어도 하고 싶어요, 코트님. 그러니까 그런 거는 뭐 되게 남들한테 순수해 보일 거라고 생각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상현님이 방송을 하면서 방송적으로 어떤 두각을 드러내고 상현님이 네. 방송을 하면서 어느 정도 뭐가 가치가 조금 낮다 그래서 제가 상현님 자체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상현님.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는 진짜 성공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정작 지금 보면 뭐예요? 토크온 기어 들어와서 이제 토크하고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 있는 척하고 뭔가 굉장히 그런 자기 열정과 이런 것들을 밟지 말아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지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까일 수밖에 없는 이런 아니, 모습이잖아요. 아니 근데 까는 게 이제 권리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죠. 계속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은. 예. 그게 답이네. 예. 얘기해봐야 말이 안 통해. 자기가 느끼기 전까지는 모르는 것 같아 사람은. 그게 팩트야 여러분들. 그럼 코트님 오늘 약간 편협한 인간 인정하시는 건가요? 제가요? 많이 편협하긴 했어요. 제가 뭐가 편협해요? 했고. 제가 인정했잖아요. 빨리 사과하세요. 인증한 거에 대해서 제가 뭐 대단하다고 얘기했죠. 아 이분 뭐 당연히 믿어줘야 된다 라면서 미끄러지가 5천 5천 몇백만 원 있는 그 잔고 보여주고 편협함 인증? 그건 편협한 게 아니지. 여기서 제가 아, 님 인정 안 한 건 아니에요. 제가 님 인정했잖아요. 아 오케이 알겠어요. 예. 어쨌든 제가 많이 배워갑니다. 아, 배우지 마세요. 누구? 왜냐면 상현님이랑 배우지 마시고 저는 상현님이랑 네. 플랫폼도 다르고 방송하는 어떤 그런 그 뭐 그게 결이 달라요. 내가 더 위에 있고 상위에 있고 님이 또 완전 밑에 있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결이 네. 다르다고. 우리는 인간적으로 결이. 상현님은 그냥 음침한 개찐따 비용신 새끼고 저는 님은 이제 열등감 되지. 너한테 아이? 어떻게 열등감을 느껴요? 열등감이라는 게 여기에 지금 성립이 되나요? 아니 한 달에 5만 원 버는 씨바 오버워치 15달이 스트리머한테 내가 누가 열등감을 느껴? 저한테 말고요. 그럼 누구한테요? 말을 왜 하다 말어? 모든 사람한테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같아요. 말을 못하는 거는 저는 네. 상현님이 그 사회적인 지능이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회적인 상현님은 지능이요? 지금 방송을 하면서 오버워치만 깔짝거릴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대화도 좀 하고 지금 뭔가 네. 오버워치 하면서 이제 방송 안 하는 시간에 좀 나가가지고 공원 같은 데도 산책도 좀 하고 좀 뭔가 그런 사회적인 지능을 기르기 위한 행동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니 이건 그래야 안 가서 그런 거라니까. 그래야 남들이랑 얘기할 때도 뭔가 당황하지 않고 남들이랑 얘기할 때도 이런 음침한 느낌을 안 주는 거예요, 상현님.
그럼 제가 열심히 할게요. 텐션 올려서. 아, 일단 싸게 마이크 틀이시는 것부터 너무 음침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방구석에 저렇게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까운지 모르는 단 저런 사람들 너무 좀 안타깝네, 사장님. 근데 사장님 나이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저 23살입니다. 아직 뭐 좋네. 몇 년생이요? 52년생이요. 무슨 띠? 52년생 뱀띠. 뱀띠. 에이, 뱀 같은 새끼 말도 못하고. 군대는 갔다 왔어요? 지금 졸려서 그런 거라니까요. 군대는 갔다 왔어요, 군대는? 아니요. 아니, 이건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다른 나만 웃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이 터졌어 지금. 남자들은 다 터졌어. 님이 제일 커요 목소리가. 아, 근데 뭐 요즘 군대 편하잖아. 그냥 갔다 오면 되지. 같이 갈래요? 좀 갔다 오면 여기 또 가서. 아,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재미 없이 이렇게. 그러니까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양가가 좆도 없어. 씨바 완전 그냥 일단, 영양가로 따지면 이 사람은 그냥 곤약 그 잡채네. 곤약 인간이네. 곤약 젤리예요? 이게 미피링가 티가 안 해 여기서. 와, 너 군대 가면 기가 막히겠다 상현아. 아, 이 사람 군대 가기 전에 DP 1, 2 다 봐야 돼. 벌써 예행 연습 좀 하고 갈게요. 어리버리 까면 안 되고. 아니, 근데 코트님도 많이 맞아놓고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응? 그러니까 아, 이유 없는 어줍잖은 시비 걸지 말라니까요, 상현님. 대화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그 재밌는 게 아니야. 어둡지 않은 시비요. 알겠습니다. 상현아, 너는 맞는 걸로 안 끝나, 좀 꼬라지가. 군대 가면. 로미님 어떻게 끝나는데? 로미님. 로미님. 네네. 나가세요. 나가시라고. 제가 방에서. 여자 대신할 거예요. 지금 여자 목소리. 아니야, 로미님 진짜 대화에 지분이 1도 없는 게 나 너무 열받네. 아니 얼굴이라도 까시든가요. 왜 이렇게 라디오 공짜로 들어요? 아, 코트님 얼굴 소리 듣는 게 좋아요. 뭐라고요? 코트님 목소리 듣는 게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럼 앞으로 계속 무료 청취해 주시기 바랄게요. 와, 방금 진심이었다 저거. 상현이랑 좀 잘 맞는 짝짝꿍이네 로미가. 딱 사이즈가 딱. 아, 저분은 좀 제가 제가 딸리죠. 나 약간 30대로서 코트님께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예예. 예. 그 요즘에는 약간 이성도 있잖아요. 뭐요? 여자들 볼 때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에? 이상형이요? 예. 제가 보는 이상형이랑 남들이 보는 이상형 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다 다른 거죠. 제 이상형을 묻는 건가요? 맞아요, 맞아요. 제 이상형은 로미님이요. 아, 로미님. 아, 노래하는 코트님. 세상에. 아, 로미님처럼 얼굴 빨개졌기 때문에 잠깐 시간 줘야 되거든요. 코트님 결혼 언제예요? 닥쳐 너는. 아, 저 좀 상현님은 가만히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상현이 기가 막히네. 생물학적으로 지금 딸리시는데 결혼하셔야죠. 우와. 아, 나 이제 소리 끌까? 씨발 지겹네. 계속 이제 쓸데없이 뭐 곤약 시위만 보시는데. 곤약 씨발 사람이 어떻게 저러지? 씨발 마이크 껐으면 제가 이겼네요. 23살 처먹었으면 사리 분별 가능하고 눈치라는 게 있을 텐데 찐따는 이게 문제야. 그니까요. 아니, 나보다 13살 더 먹어놓고 사리분별 못하는데. 아, 선생님. 뭐요? 아까 말했죠. 님 여기서 화내면 아무것도 못 얻는다니까? 저 화 안 했습니다. 알았어요. 군대 네. 언제 가세요, 사장님? 혹시? 저 이제 2년 뒤에 가게요. 왜 2년 뒤에? 보고 싶은 25살 때. 아, 제 맘이에요. 아이씨. 상현님의 영린을 건드렸네. 화 안 낸다면서 왜 화를 내고 그러세요? 아니, 저 괜찮아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많이 싸웠을 거야. 부모님도 하고 싸우고 저것 때문에. 그렇지. 너무 뭐라. 그러니까 그게 발작 버튼이네. 군대가. 맞지. 그거 그 정도는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한다고. 맞네. 알아서 한다는 새끼들 특 하나도 알아서 하는 거 없음. 아니 코트민도 그랬잖아 어렸을 때. 아. 뭘 내가 어렸을 때 그래. 내로남불 그만 하세요. 난 내가 그래서. 알아서 했어요 진짜로. 당연히 화났다. 아니 왜 저 화 안 났어요? 계속 그 뭐만 하면 왜 코트님을 물고 넘어뜨리죠? 그게 저 사람이 지금 얻을 수 내렸으니까요. 있는 양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랑 대화하는 거 말고는 관심이 없어 지금 상현님. 님 도착할게요 그럼 코트님. 뭐라고? 나눠주세요. 하든지 비용이. 이 어휘 선택부터가 진짜. 아 근데 연장자에 대한 예의는 좀 갖춰주세요. 군대에 누가 있... 연? 아 코트님. 아 근데 저는 이 방이 지금 첫 방이거든요. 네네. 다른 방도 조금 돌아다니고 올게요. 아 그래 그래요. 예, 토콘 생태계를 또 이렇게 책임져야 되니까 제가. 파이팅입니다.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로미 냄비야.